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.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. 제가 작년에 부상으로 인해 후반기 시합에 다 못 나왔는데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부담감도 컸는데 그래도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예. 아, 정말 다시 한번 또 전성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아까 이나경 선수도 상당히 경기를 잘했잖아요. 네. 세 번째 경기에서 막판에 정말 과감한 공격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온 이후에 분위기를 네 번째 게임에서 반전시키는 걸 봤거든요. 그때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경기에 임했었나요? 아, 제가 한 번은 강하게 나가고 싶은데 계속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못하다가 그때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과감하게 마음 편하게 했습니다. 네, 그 모습이 보였어요. 네. 네, 정말 본인의 관리를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 더 많은 또 기감이 되고 있고 아직도 현존하는 레전드이신데 탁구는 정말 어떤 건가요? 탁구요? 네. 문현정 선수에게 네, 탁구란? 예. 예. 아, 인생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이번 시즌에 두 번째 대회만을 치렀습니다. 이제 남아있는 이번 시즌에 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아, 우선 이제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에 좀 비중을 더 둬서 단체전 우승하는 게 저는 이제 목표고요. 팀이 조금 더 선수 개인이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